고급 검색은 펌매드 기본 인터페이스에서 검색창 아래에 어드밴스를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처럼 펌매드 어드밴스 서치 빌더가 나옵니다. 구성은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검색창, 그리고 검색 연산자 엔드오넛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검색 쿼리 박스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서치 또는 애드 투 히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스, 즉 검색 쿼리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검색창 왼쪽에 필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올필드, 오소, 북, 메시텀, 타이틀, 타이틀 아수텍 등 다양한 검색필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틀 아수트랙 필드를 선택한 다음 메모리 콘솔리데이션 키워드를 넣고 오른쪽에 애드를 클릭하면 아래의 검색 박스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를 클릭하면 바로 검색 결과 화면으로 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타이틀 압스트랙 필드를 선택해도 되지만 이번엔 메쉬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세레벨륨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오른쪽에 엔드를 클릭하면 쿼리 박스에 두 개의 키워드가 엔드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콘솔리데이션 타이틀 압스트랙 엔드 세레벨륨 메쉬 쿼리가 완성되는 것이 나옵니다. 서치를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검색과 기본 검색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검색은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면 올 필드 매핑이 되어 불필요한 논문들이 검색 결과에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고급 검색은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기 때문에 기본 검색 결과보다 정교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어드밴스 검색 특징 중에 기존에 검색한 쿼리를 추가하여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스에서 액션 땡땡땡 애드 쿼리를 클릭하면 쿼리 박스에 쿼리가 추가됩니다. 새로운 키워드 예를 들어서 슬립을 추가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치를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메모리 콘솔리데이션이 타이틀 압스트랙에 있고 또는 슬립이라는 단어가 타이틀 압스트랙에 있고 메쉬 키워드 중에 세레벨륨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논문이 결과에 나옵니다. 이러한 논문들은 키가 되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